태도가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와전시키고 있는데, 현 방송계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대로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엄호 사격해줘서 고맙다고 여당 의원들과 약속하고 이런 태도가 이미 됐어요. 방통위원장이. 그래서 그럼요. 예. 이게 근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은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위원장이 되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도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종편은 못 나가고 네. 주로 이제 공영방송, 지상파 방송을 주로 나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KBS, MBC 위주로 제가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봐도 좀 기울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좀 편향된 것도 맞는 것 같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임명이 되었던 방통위원장이 방문진 이사장이라든지 방송진흥원, 거기 뭐 이사장, 뭐 이런 분들을 다 임명을 해놨고, 지금 그쪽에 있는 이사들이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임명된 분들이 좀더 많기 아, 때문에, 윗선의 인사들이 야당 인사들이 주로 포진해 있다라는 취지. 그냥 언론 자체만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KBS나 MBC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예. 진행을 하던 분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제가 이제 패널로서 출연을 하고는 있지만, 네. 민주당 성향의 패널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종편은, 아, 머릿수로 따지면은 예, 종편은 여당 출신 패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지상파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이템을 선정하는 거 봐도, 일단은 좀, 여당의 불리한 아이템을 좀 많이 잡는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전임 정권에서 임명을 했던 방송사의 사장들을 억지로 막 쫓아내듯이 막 발길로 뻥찬 것들, 저런 거 잘못됐다고 계속 비판해 왔거든요. 그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진 방송 장악,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정권도 그때 야당일 때는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 똑같은 형태로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모습이 맞는 것이냐,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수장이 너무 솔직하신 겁니까? 왜요? 아니면 무모하신 겁니까? 아니, 솔직히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본인이 계시는 거그 저기 아닌가 종편에 싶은 나가지 생각이 않는 이유에 대해서 드는데요. 말씀 안 하셨으니까 뭐 저희는 뭐 참고하겠어요. 근데 저는, 아니, 그런 생각 드는데요. 이동관 그, 뭐 후보자나 아니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종편은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 시비 걸었어요. 편향돼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 뭐 보도 전문 채널 지금 YTN도 민영화한다 그러잖아요. 종편 말고는 공영방송밖에 없잖아요. 그럼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편향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종편은 원래 우리 편이고. 공영방송만 우리 편으로 만들면 그냥 다 우리 편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공영방송 역할 못한다 그러고 수신료 다 분리하고 민영화 다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다 우리 편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내말잘 듣는 언론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우리 말안 듣게 안 듣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맞는 겁니까? 언론 정책으로? 묻고 싶어요, 저는 안 저는. 맞다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제대로 된 정부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도 비판하시잖아요. 저도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대로 된 예. 정부라면 언론을 제대로 독립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박수 받는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예. 싶어요. 저희 OBS는 공정한 방송을 근래 한 1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